네,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 모두 쉬어가면서 파란불이 많이 들어온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가 매수할 기회도 많겠죠. 와, 네, 이상로 파트너와 꼼꼼히 챙겨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모두 쉬어가는데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시장이 달려가다 보면 항상 우리가 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옛날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그쵸. 지금 시장은 두드려 보는 겁니다. 여기가 안전한 자리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냥 빠져버리는 자리인지를 2600선에 대한 부분을 돌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돌다리를 똑똑똑똑똑똑똑 두드려 보니까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좀 될 수 있는,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은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그런 하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폭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나 그 큰 상승폭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지, 아,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시장은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시장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약세를 좀 보였던 코스닥 기업들이 약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체크 포인트도 바로 살펴보시죠.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는데요. 먼저 방산부터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2600선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틈새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개별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라 보시면 되고, 자, 재건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이제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지금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K-방산에 대한 재평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됨에 따라서 우리의 방산 관련주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방산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우리가 이제 독수리 오용제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RG 넥스원, 풍산, 그리고 현대로템까지, 자, 이 다섯 개의 기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재평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중에서도 두 가지 기업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추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면서, 원래는 이 독수리 오용제 중에서도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항공우주보다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자, 현대로템을 우리가 이 방산주 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던, 네, 기업인데. 저희 원픽이었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추라이를 하면서 저는 충분히 신고가 가능성을 높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전쟁이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전차가 부족하다, 네, 포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출 물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뭐 그에 따른 부분에서 뭐 우회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출 물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가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은 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도 현대로템은 재건 관련된 부분과 함께 엮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철도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세계 초일류급은 아니지만 1류 정도는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에 대한 재평가가 바로 이 현대로템에 대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재건 이슈도 바로 살펴보죠. 오늘 재건주도, 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관계자가 이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에 있는 우리가 차관급 인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항을 방문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사실 5월 말에 이미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재건 관련된 전체 데이터를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같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런던 회의가 있는데요. 그 런던 회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내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21일, 22일, 이틀 뒤죠. 열리게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재건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시각인 거고, 뭐 지금 이제 높게 잡는다 1,600조 가까이도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어불성설은 조금 자제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봐야 되는 것은 그에 따른 기대감 자체는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토건 관련주가 오늘도 강한 상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삼보토건이라든지 뭐 금강공업 같은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 이제 SY라는 기업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친환경 관련해서 네.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네, 기업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또 모듈러 주택으로도 네. 또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저는 이제 더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하는데 SY도 마찬가지로 그때 설명드릴 때 이게 재건 관련된 부분 자체와 함께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인 즉슨 앞서 우리 권미정 앵커가 얘기를 했던 대로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조립식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조립식 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를 납품하고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을 방문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재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까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함께 판단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분위기가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바닥을 좀 더 다지는 효과가 함께 드러나는 것도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다라는 말씀 그리고 일정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는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더 붙여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도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또 HBM 관련해서 또 후공정 기업이 관련이 많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DDR5도 신기술이고 HBM 또는 이제 우리가 핀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쪽도 이제 신기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HBM 반도체, 이제 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프로세싱인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추가적인 연산을 담당할 수 있는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고 메모리 네. 반도체인데 약간 시스템 반도체 성격도 살짝 가지고 있는 그런 반도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기억만을 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런 기억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산도 일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자 해서 최근 들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제 적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에 대한 기술에 대한 패키징 기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병렬. 네, 그렇죠. 여기 이제 붙는 개념이면 지금 적층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쌓아가는. 네, 맞습니다. 이제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런 레이어를 쌓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도 레이어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레이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겹겹이 쌓아가지고 성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적층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적층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 바로 이 패키징 쪽에서 나오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HBM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이 신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 그에 따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신기술적인 부분 자체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키워드로 말씀드린다면 PIM, 그리고 HBM,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DDR5 이런 키워드별로 우리가 좀 더 종목군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살펴봤던 SY, 재건 관련주를 살펴봤는데 지금 VI가 좀 걸렸습니다. 또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된다고 해서 급하게 들어가는 건 또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내일 정도까지는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외에도 또 재건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재건 관련주를 전반적으로 다 한번 훑어보시는 것이 내일 시장까지에 대한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원픽 중에서 더 오른 종목들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DDR5 관련해가지고 TSE라는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뭐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랠리를 펼치고 있는 모습
소식들이고 TSE 같은 경우에 DDR5에 대한 개시를 상당부 기다렸던 기업인 만큼 재평가에 대한 이슈는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CS 윈드, CS 베어링인데 네.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수익률이 네.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네, 상승세가 3일째 계속되고 있는 것은 좀 의미 있게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3일째 우리가 그것을 적삼이라고 하는데 네. 적삼과 흑삼은 사실 이제 옛날 주식 기법이라고 좀 보는 저는 시각인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의 베팅이 상당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결국에는 52주 신고가를 나왔고요. 금리 동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은 지금 베팅을 한다고 보고 이런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도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죠. 오늘은 엔터주 들고 오셨습니다. 네, 엔터주 안에서도 우리가 빅4 그중에서도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로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빅4 관련된 기업들은 다시 한번 더 출하위가 가능하다 보고 꾸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볼 것이 우리가 이제 기타 중소형 업체들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엔터 관련된 기업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확산되는 모습들입니다. 자, 하이브의 그 BTS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이런 빅4 관련된 기업들도 재평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유튜브에 대한 조회수들을 보면 뭐 몇천만 뷰도 쉽게 네. 찍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아이돌의 파워라고 할까요? 이런 퍼포먼스가 전 세계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상당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던 기업들은 뭐냐면 현재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좀 더 모습들이 우상향에 나타나는 과정들에 대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드렸던 부분이고 현재 이제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기업들은 좀 더 저가 권역에 있는 기업들인데 여기서 이제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카카오가 사실 이제 과거에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분을 취득을 했던 기업이 카카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신저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재료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이 카카오 같은 경우 국민적인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실추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가는 또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평가는 가능하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원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RBW라는 기업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RBW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룹이 마마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마마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이제 종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인데 저는 마마무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RBW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 김도훈 씨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분이 과거 2007년도에 우리나라 음원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저작권료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승기 씨의 나랑 결혼해 줄래? 알죠. SG 워너비의 대부분의 인기 히트곡들이 그분이 작곡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작곡에 대한 능력은 사실 타고나는 거라 저는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음악성에 대한 부분이 재평가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마마무 같은 경우에 이번 토요일을 기점으로 2분기 콘서트의 일정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 관련된 중간 평가가 미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RBW 말씀드리고 앞서서 한번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저는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1차적인 가격대는 18,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RBW가 이렇게 마마무의 소속사이기도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는 건 빌보드에 진입한 걸그룹이죠. 이 5050의 글로벌 마케팅 대행사로도 최근에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은 뭐 음악성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뭐 사실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대표이사의 능력, 그 작곡 능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재평가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RBW입니다. 눈여겨볼 종목
부분들이 많은 종목이네요. 지금까지 마운드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